사실은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원래 의미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한시적이고 뭐 제한적인 재난 기본소득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이 뭐 청년 기본소득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그런 써왔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좀덜 예를 들면 무슨 뭐 구호금 뭐 네. 이번 수당 뭐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시민들에게 낙인감을 덜 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걸 저희가 시작을 했고 이 재난기본소득도 뭐 거창하게 막 그 뭐 기본소득 막 이런 뭐 이 엄청난 아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건 전혀 아니고요. 진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절박함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무게감을 그대로 우리가 한번 느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절박한 5만 명의 시민들에게 우리 시 같은 건 263억이 네. 지원이 되는데 이 국민 세금은 이 엄청난 세금이 나가는데 아무 수고로움 없이 아무 일상적인처럼 돈 나눠주는 그 정도까지 고생을 안 해야 되냐 저는 뭐가? 공무원들이 진짜 노력 많이 해요 이제 그렇지만 그 수고가 그 5만 명의 시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 수고는 충분히 우리는 그것만으로 보상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공직자 이 어려운 시기는 공직자가 그래도 든든한 버팀목이구나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한번 뭐 전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. 이 전주 재난기본소득이 52만 7천 원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 힘들 때 당신과 우리가 함께한다는 그런 사회적 연대 증거 이게 기본소득이다. 그런데 이제 지급받는 우리 시민들 5만 명의 이 시민들께서 그런 사회적 연대의 마음을 충분히 느끼신다면 아 내가 진짜 힘들 때 누군가 우리하고 함께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만 전달이 된다면 사실 우리 행정비용은 큰 건 아니죠. 물리적으로는 시간도 걸리고 다 그런 거지만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고 그게 바로 보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이번 코로나 방역에 가장 뭐 저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 배경에는 투명성이거든요. 정부나 지자체가 투명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국민들의 이게 그 요구가 이미 올라가 있는 거죠. 사실. 우리가 그동안의 도시 인프라 SOC는 이제 도로, 뭐 대중교통, 철도, 항만 이런 게 이제 SOC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새로운 우리 삶의 SOC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면 아마 재택근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죠, 사실은. 재택근무가 많아질 수도 있는데 그 인프라는 지금 이제 앞으로 도로 인프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프라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저희도 의학계 물어보면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, 이미. 그래서 이제 마음 치유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적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.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폭발이 일어났을 경우는 대한민국 어떤 도시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도시가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방역과 관련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중앙정부, 광역정부, 기초정부의 전방위적인 연결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. 물론 이제 전주시 차원도 하긴 하지만 이 광역, 중앙정부 이 차원 동시에 연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봅니다.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단 한 번도 경제 위기는 결국은 돈하고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돈 많은 국가, 돈 많은 도시가 경제 위기를 훨씬 더 잘 극복했다는 걸 한 번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이 무엇보다도 사회적 연대,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마음이 모이는 그 본질적인 힘, 그 사회적 자본 이게 저는 경제 위기를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이라고 봅니다. 위기 때는 그 한쪽에 있는 이 마음을 끌어내는 게 또 우리가 스스로도 그런 마음을 발현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잘 꺾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제가 감사합니다.